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공급망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간 통화사업 재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옐런 장관의 방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재무장관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잇따라 국내를 좀 방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한 첫날이 바로 어제였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아젠다를 꼽히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핵심 이야기 네. 어떤 거였나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좀 가까워지려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네. 약간 미국의 일방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네. 일단 본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에 조금 우려스러움을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또 중국과도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보다 중국은 더할 텐데 라는 생각들이 자꾸 이제 머릿속에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딱딱 방문했던 곳들이 자기한테 꼭 필요한 곳들만 방문을 했어요. 네. 바이든이 왔을 때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유일하게 국내 기업 중에서 LG 갔었죠. 왜 갔을까요? 배터리 때문에 간 겁니다. 올해가 이제 배터리의 원년이 될 건데 결국에는 중국과 또 이 부분에서도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 필요한 물자들을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미명 하에서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들을 모아서 기존의 WTO, 그 미국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신개념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말로 표방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울 일만은 좀 아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국내에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급망도 공급망입니다만 최근 고환율 네. 때문에 그렇죠. 재무장관이 들어오니까 환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네, 어떤 언급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환율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제 경제라든가 국방 이런 쪽도 네. 보다 포괄적인 동맹을 만들겠다. 예전에 썼던 이제 리쇼어링이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은 타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중국의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 쪽으로 돌아오려는 획기적인 움직임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흡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 쪽에 압박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G2 간의 패권 전쟁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글쎄요, 결국에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공급망단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미국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쪽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러시아라든가 이런 중국 쪽들 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그 연합에 들어갔을 때 다른 쪽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쪽에서 물자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통화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네. 것으로 보이고요. 뭐 필요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삼성 공장을 방문했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LG 화학을 방문했는데 네. 이렇게 기업들을 먼저 방문하는 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어쨌든 그럼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렇게 기업들의 동맹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건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걸 이제 말로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어요. 네. 브랜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예전에 리쇼어링에서 점점 더 단어를 이제 바꿔오면서 네. 협력적인 동맹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거 다 같이 들어가서 친구 관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의문점을 네.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이미 반도체 단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TSMC라든가 이런 쪽들이 하고 있는 파운드리나 이런 쪽들의 신사업들, 비메모리 쪽의 영역을 넓히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지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메모리 단이 아닌 비메모리에서 숫자로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위상이 높긴 하지만 점차 하이니켈 기반으로 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선진국 단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협력 같은 관계로 포장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나라가 어떤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득실을 잘 따져보면서 외교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결국에는 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뭐 14조가량을 2025년까지 미국에 좀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LG화학에는 좀 이득일까요? 득일까요? 식일까요? 아무래도 득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올해는 미국 쪽이 원년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네. 로컬 업체 그리고 LFP 기반의 저가형 배터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있는 NCM, 하이니켈 단의 배터리들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북미 같은 선진국 단에서 보급률이 점점 더 10%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차종들에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굉장히 큰 내연기관차 공룡들도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들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있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약간은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3.6%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셀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낙수 효과도 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 네. 관련 종목들 오히려 그런 대장주보다는 네. 좀 중소형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배터리 네. 셀 쪽도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 밑단에 일단은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양극재였어요. 그만큼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원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이 정말로 이제 배터리 수요가 급증을 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어떤 음극재라든가 전해액, 분리막, 동박 같이 배터리 원가를 구성하는 다른 물질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이제 코스모 신소재 증설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었는데 어제 이제 방한한 이후로는 조금 양상이 약간은 바뀐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 계속 올라가면서 네. 신고가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약간은 조금 이슈, 단기 이슈성으로 올라왔다가 힘을 잃고 있었던 폐 배터리의 재활용,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그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2025년도부터는 폐배터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협력적인 동맹관계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코스모 화학이라던가 MPC 같은 기업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친환경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 양상을 보였고요. 오늘도 그런 수급들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